그냥 벌써 떠서 그릴 때도 네. 부모님이 한국으로 안 들어오셨어요? 네, 안 들어. 그때는 들어오실 상황이 못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4년 후에 보랍장기 하면서부터 이제 생활비를 계속 보내기 시작하고 뭐 동생 학비 뭐 다 그렇게 해가지고 4년 만에 공연차 뉴욕으로 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때 아주 불효죠. 사실 제 딸이 진짜 그렇게 먼 곳으로 22살에 집을 나간다고 하면 전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의 돌발 행동에 보랏빛 향기가 태어난 거죠. 와. 보랏빛 향기를 딱 노래를 받고 첫 무대에 서서 이게 세상에 통하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요? 노래하면서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몰랐지만 근데 너무 여학생들이 미워해서 그게 슬펐어요. 너무 예뻐서. 그래서 막 그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왔는데 너희들 왜 나 이렇게 미워하냐. 그때 얘기를 하신 친구들이 있었어요. 남자들만 다 좋아하고 다들 온실에서 큰 사촌 줄 알고 진짜 유복하게만 잘한 줄 알고 다 질투하고 그랬죠. 네. 네. 지금 이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자분들이 날 안녕했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면 좋은 여잔데. 항상 기회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강신장아 노력해! 저희 그 이민 가기 바로 몇 달 전에 먼저 이민을 가셨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먼저 가셨는데 연세가 이제 한 여든 이제 한 중반쯤에 그 요로 결석 이제 예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요로 결석의 증상이 있으셔 갖고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잘 이제 마쳤는데 의사가 닥터가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 몸에서 나온 거다. 당신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술이 잘 됐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다. 우선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아 이게 수술 후에 끝나고 먹는 약인가 보다. 우선 그걸 그냥 의사가 말릴 틈도 없이 그냥 드신 거예요 그거를. 예. 힘껏 이제 빼냈는데 다시. 예. 예. 그것도 이제 물이 없으니까. 예. 그냥 그거를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씹어갖고 와다닥 와다닥 해하고서는 삼키신 거예요. 근데 뭐 다행히도 수술도 잘 됐고 경과도 좋았고 다시 드신 결석도 위에서 다 이렇게 소화가 돼서 정말 건강하게 101살까지 와 장수하셨네요. 장수하시고 기술관으로 갔다 오시죠. 스키들이 등장할지 슈트슈트 치레라크레 특기 미술관에 찾아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형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린 작품입니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작품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완성한 모나리 잘하지 말란 말이야. 모나리 잘하지 말란 말이야. 모나리 잘하지 말란 말이야. 눈썹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감정사를 한번 모셔서 문 위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작품 설명.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이제 눈썹. 눈썹. 눈썹 말고도 이분은 모든 털들이 다 자라는 그런 분이에요. 이게 안 보이지만 말이죠. 안 돼. 방송 심의상 안 되는데. 예, 털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 그런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 계속 계시고요. 예,